해오 외교관상을 수상하게 된 그 외교부의 그 개발의제정책과장 최기천입니다.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되는 건지 솔직히 조금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기 외교부 부 내에서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. 또 해외에서도 그 어려운 곳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하고 교민 보호를 하시는 여러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받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이 사항을 항상 기억을 하고 공직에 임하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 품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은 큰 격려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외교부 다자협력 인도지원과 방초은서기관입니다. 이번에 이렇게 해외 외교관상 굉장히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다자협력 인도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 외교관 생활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 분쟁이나 재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 긴급구호대 파견 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 과원들이랑 또 국과장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업무인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함께 했던 업무여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또 제가 그 다른 분들의 노력에 이렇게 또 대표해서 상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정말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남은 외교부 생활에서도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또 이렇게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